허리 둘레가 네. 건강의 둘레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뱃살이 늘어나면은요. 문제는 대사증후군이나 이제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이제 이 돌연사의 위험이 이제 따라서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대장암이나 유방암을 비롯한 각종 암이나 심지어 이제 치매의 위험성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제 복부 비만 형태가 많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 그럼 건강을 위해서 복부 비만인지 아닌지 허리 둘레를 좀 재는 습관 좀 가져야 되겠네요. 아, 저 지금 재라는 줄 알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재야 되니까. 마음이 싫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또 문제를 하나 좀 드려볼게요. 이 복부 비만 측정을 위해서 우리 허리 둘레를 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어디에다가 정확히 재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배꼽, 배꼽. 배꼽? 저는 배꼽, 배꼽 라인으로. 어, 이윤성 씨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도 배꼽. 배꼽. 아니, 배꼽. 허리 잘록한데. 나 허리 잘록한데. 저는 잘록한 데가 없습니다. 아, 예, 진짜. 예, 예. 잘록한 데가 없어가지고. 네, 이 복부 비만을 측정할 때 그 어떻게 정확하게 재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요. 네. 지석진 씨 혹시 앞으로 좀 나와서 한번 재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주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정확하게 허리 둘레를 재는 방법은요. 네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바지 치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 네, 우선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요. 양발을 한 30cm 정도 벌려서 체중을 고르게 분산을 시켜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갈비뼈의 가장 아래 위치와 골반뼈의 가장 윗 위치 중간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네, 여기. 네. 아, 뭔지 알겠어. 갈비뼈가 여기 있거든요. 네. 갈비뼈와 골반뼈 여기 중간 여기네. 네, 그렇죠. 이게 제일 튀어나온 데인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줄자가 피부를 누르지 않게 힘을 주지 눌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노력을 해보죠. 눌러주세요, 제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네. 그리고 만약 복부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허리와 이 복부 지방이 이제 겹치신다면 똑바로 선 상태에서 지방을 위로 들어올리시고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허리를 지석진 씨의 허리를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기, 갈비뼈와 여기 골반 그 여기 네, 그렇죠. 사이에 보시면 옆에. 잠깐 들어주시고 제가 들게. 가릴게요. 아, 좀 조여주세요. 아니, 느낌이 전혀 안 와. 배에 단 느낌이. 37.5가 나오시는데요. 멱살 좀 믿어주시나요? 아, 많이 나오네, 생각보다. 네, 이렇게 쟀을 때 저희가 지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37인치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남성의 경우 90cm 이상,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으로 판정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옷을 다 탈의하고 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예. 이 글이 올라간 합이 뭐죠, 우리? 네, 알겠습니다. 네네.